경북의 믹산 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서 백제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요. 특히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접목돼서 더욱 실감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300년 전 미륵사로 탐험을 떠나볼까요? 693년 백제 미륵사. 미륵사가 완성되고 석탑 안에 사리장엄구가 봉안됩니다. 홀로그램 기법이 적용돼 더욱 현실감 있게 당시 상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실감나게 감상한 후 현장에 마련된 목탑 주변을 돌며 탑돌이 체험도 해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어린이 박물관이 개관을 했다고 해가지고 미리 예약했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와보니까 좋아요. 시간의 다리를 건너 도착한 2009년 미륵사지 발굴 현장. 석탑 속 사리장엄이 발견되는 생생한 순간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며 쌍방향 소통 콘텐츠로 체험합니다. 13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이곳은 국립익산박물관에 개관한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유적 밀착형 전시 체험 공간입니다. 옛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지상 1층의 어린이 박물관, 지하의 다목적 강당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한쪽 벽면 전체를 활용한 대형 미디어월은 박물관의 대표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비중을 높여 정보통신기술에 능숙한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미륵사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지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더욱 실감나는 백제의 미륵사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예약제로 2월까지는 단축 운영되므로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백제로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이곳 어린이 박물관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